이번 영상에는 철강회사에 관심 있으신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와 제품의 종류에 대해 짧게 요약해 드릴 겁니다. 자, 국내 산업의 간단한 구조도입니다. 철강산업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고로와 전기로로 나눕니다. 고로에는 철강석과 원료탄을 넣고 녹여서 만든 쇳물을 주조 공정을 통해 고체 철강으로 뽑아냅니다. 고로에 투입되는 철강석과 원료탄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석은 철을 함유한 돌이며 원료탄은 원료가 된 석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호주에서 50%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기로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철 스크랩입니다. 철 스크랩은 일명 고철이라 부르죠. 길가다 고철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고철을 전기로에 넣어 녹인 후 쇳물을 만들어 반제품을 만듭니다. 철 스크랩을 녹인 소재는 불순물이 많아 위 고로 방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집니다. 철 스크랩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합니다. 부실 게 많은 선진국일수록 철 스크랩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제조되는 반제품은 크게 슬라브, 빌렛, 블룸으로 구분되고 이는 반제품의 모양에 의해 구분됩니다. 여기까지가 상공정으로 불리는 대선 제강 공정입니다. 다음은 하공정으로 불리는 압연 부분입니다. 반제품인 슬라브를 열간 압연을 거쳐 그대로 사용되거나 냉간 압연까지 추가로 거쳐 냉연강판으로 사용됩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에 비해 표면이 더 깨끗하고 밝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백색 가전에는 냉연강판이 사용됩니다. 또한 열연강판은 돌돌 많은 롤포밍 공정을 거쳐서 강관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는 수도관, 가스관 같은 건설, 원유산업에 또 사용됩니다. 후판은 슬라브를 거의 그대로 잘라서 사용되는 두꺼운 강판이고 주로 조선이나 건설 같은 중공업 산업에 사용됩니다. 빌렛을 가공하여 선재로 제작하고 기계나 건설 산업에 사용됩니다. 선재는 그 자체로도 자동차 조향장치나 스프링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돌도 말려있는 선재를 길게 풀고 잘라서 볼트나 너트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빌렛은 철근으로도 제작되고 콘크리트 보강재로 건설 산업에도 사용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블룸은 추가 압연 과정을 거쳐 원하는 모양의 형광, 본광으로 제작되어 건설, 자동차 산업에 공급됩니다. 자, 여기까지 철강의 산업 구조를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구조에 어떤 회사들이 대표하고 있을까요? 먼저 고로 부분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전기로에는 고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공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연강판 쪽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산업이 있으며 후판 쪽은 포스코, 현대제철, 추가로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냉연강판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부제철, 동국제강, 현대비엔지스틸이 있습니다. 강관 쪽은 세아제강, 현대종합특수강, 휴스틸, 동양철관, 금강공업이 대표적입니다. 강관은 비교적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선재사에는 포스코, 코스틸, 조선선재,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등이 있습니다. 철근 부분입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등이 존재합니다. 봉영강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특수영강, 영흥철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국내 철강산업 구조에 있는 대표 철강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철강산업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산업이 요즘 뜨고 있더라 하면 후판의 수요가 올라갈 거고 그럼 해당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철강회사에 관심 있으신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들은 내가 관심 있는 회사 또는 부서가 철강산업 구조 중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최근 하고 있는 것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철강사에 관심 있는 제 후배들을 보다 보니 이 정보가 꼭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대리였습니다.